우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로블록스 인트루더 만델라 카탈로그와 프레드의 피자 가게에 영감을 받아 만든 게임. 어제 올렸던 얼터네이티브 워치도 이 두 가지의 영감을 받은 건데 이 게임도 역시 그 두 가지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이에요. 하우스랑 몰이랑 그래서 전에 엔딩까지 클리어하고 VHS 테이프도 모두 다 봤어요. 전에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번엔 마인샤프트라고 해서 동굴 채굴하는 게 새로 생겼다고 해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사람이 없네. 뭐 이렇게 인기가 없음 여기. 잠깐만, 하우스에 사람 바글바글한데? 뭐 같이 해요. 뭐 모이고 막 여기 뭐 애들 동창회 하는데 여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가 봐야겠네. 채널 3번 쇼. 시간에 한국인들 많네요. 일요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모두에 투표하세요. 일단 이지스. 일단 맛을 보고 너무 쉬우면 단계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움으로. 근데 이게 쉬움이 쉬움이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면 막 죽기 바쁘니까. 어, 뭔가 내려가네? 컴플리트는 0%고. 하는 일은 간단하다. 네 개의 발전기를 작동해야 된대. 계속 작동하게 해야 된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리를 하래요. 아무도 밑에 없고 아무도 기대하지를 말고 굉장히 말이 빨리 지나가네. 자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혼자야. 내려왔어 다. CCTV가 있네. 빨간색이네. 뭔가 발소가 나는데? 왜, 후레쉬가 왜 이렇게 나와? 어? 깜짝이야. 아, 고장 나트리면 안 되는 거야? 고치는 게 아니고. 오! 코너링을 하고 있었네. 어, 누군가 들어왔다. 누구지? 내 친구 목록에는 없는 사람인데 선캡을 쓰고 계신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 성격 활발하고 활동적인 분. 소리 난다 소리 난다 발소리 난다 발소리 난다 발소리 난다. 아까 발소리 있는 데로 내가 가가지고 죽었거든요. 발전기 보인다. 아직 안 고장 났는데? 멀쩡한데? 로메로 로메오 로메오. 하나 고장 났네. 어디 어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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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숨어 숨어 숨어. 오 마이. 갔어 갔어 갔어. 잠 고쳐야 돼. 하나 고장 났거든요. 이게 모두 고장 나면 내가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디 고장 났는지 안 뜨는데. 아까 떴었는데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어디지? 깜짝이야? 저쪽이다. 아, 저기 느낌표 멀리 뜨는구나. 조그맣게. 일단 절로 가야겠다. 엄청 크네. 엄청 먼 땅굴을 이렇게 크게 퍼놨어. 뭐야? 여기 아닌데? 벌써 세 개 고장났다. 자, 흩어져서 흩어져서 해야 돼. 흩어져서 흩어져서. 아, 근데 여기 발소리 난다. 온다. 와, 나 확인하고 가는 거 봐라. 아, 근데 발소리가 여기 근처에서 나서 다른 쪽 가야 될 것 같아.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아직 우리 동료는 안 죽었어요? 수정. 뭐야, 이거. 아, 뭐, 오는디? 오는디? 오, 마이! 잡힌? 아, 이거 CCTV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자, 내 친구는 살아있나요? 아까 같이 들어왔던 친구? 아, 이거 초반에 너무 러시 당했는데? 아, 일단 친구 안 보이고요. 오케이. 오 마이. 너무 금방 고장나는 거 아니야? 누르고, 누르고. 아! 우후! 어떻게 누르는 거야? E 눌러야 되는 건가? 아, 2구나.
클릭하는 건줄 2키 눌러야 돼요. 2키 빡빡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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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가면 안 오는구나. 빡! 빡! 으아! 떨어졌어! 나이스 100%? 어, 고쳤어 고쳤어 고쳤어. 오케이. 근데 벌써 3개 고장났어. 3개. 아 이거 혼자 불가능한 스타일인데요? 맵이 넓어서? 5개 다 부상나면 나 게임 오버 되는 거야? 일단 그거는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이리로. 자 발전은 안돼 발전은 안돼 발전은 안돼. 발전기 확인하고 가겠지? 확인하고. 어 근데 왜 또 온다. 게임에서 뭐 쳐다보면서. 자 찍찍굿찍찍 대바대 비슷하네. 찍찍 얼라이 찍찍 좋다. 100%다 저쪽 멀리 느낌표 뜨죠? 여기 여기 가까운 데 하나? 가까운 거부터 하자. 어, what? 또 고장났어. 자, 하나 남았어. 어, 이거 혼자 안 되네. 혼자 가능한 그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고수가 있어야겠네. 헛. 자. 다 부서졌다. 따따. 나이스. 잠깐만 여기. 잠깐만 여기 숨을 데 없는데? 여기 숨을 데 없는데? 저기요? 아. 아, 숨을 데 없는 데가 있어. 아, 원래 발전기 근처에 캐빈에 두는데 여긴 없네 또. 아, 알았어 이제. 길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자, 지금 현재 컴플리트는 29%, 30%. 발전기가 하나만 돌아가도 돌아는 가는 것 같아. 컴플리트가. 근데 다섯 개가 다 돌아가야지 빨리 올라가는 거죠. 아 온다. 발전기 올라가 있어. 내려와. 가 이 녀석아. 오. 아이 거기 있으면 어떡해. 나 발전기 수리해야 되는데. 뭐 하자는 거야. 아이 어쩌라고. 아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어 뭐야. 버그인가? 꼈나 본디지? 나이스? 야 이 멍청아! 꼈냐? 아 이렇게 버그로 깨는 거 싫다고. 나는 정식으로 깨고 싶다고. 뭐야 쟤. 아 저렇게 발전기에 끼는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 발전기 이제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이거 갑자기 긴장이 확 꺼지는데? 굿 40% 지금 안 돌아다녀요? 이거 내가 버그 안 걸려도 깰 수 있거든.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깨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깔끔. 이건 뭐 거의 핵이네. 침입자가 너무 가까이 왔을 때 캐비넷 들어가면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서 끼면서 게임은 굉장히 루즈하게 되면서 쉬워진다. 메리 이지스가 된다. 지금 완성도 이걸 100%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잘 올라가고, 그리고 이상하게 발전기도 안 터지고 있어요. 원래 발전기 터지거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하게 꼬였어 지금. 지금 버그가 터진 것 같아. 그죠? 지금 4개 돌리고. 근데 컴플리트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거든요? 저거 마지막 저거는 아마 침입자 있는 그 발전기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 여기 있을 거야, 아마. 헉! 움직이네, 이제? 오 마이. 오 마이. 쟤 왜 안 움직이다가 왜 또 움직여? 아. 좋다 말았네? 또 왜 또 터지기 시작해. 아이 그럼 이거 원래 잠깐 제가 쉬었다 가는 건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아뚜. 아 꼬였네 이거. 버그 걸린 것처럼 해주더니 또 풀려나왔어. 발전기도 지금 막 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 침입자 제 까망이가 다 부시고 댕기나 봐. 제가 안 돌아다닐 때는 안 터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 터지잖아. 제가 부시고 댕긴다는 거지. 잡았어. 좋을 것 같지? 아무데나 가면 되거든요, 이제. 다 부셔졌기 때문에. 일단 캐비넷 있는 곳으로부터. 아 72%인데 또 부셨어. 빡빡 엇 온다. 다 부셨어. 오 마이. 이쪽 편에 있는데? 돌아올 것 같은데? 온다. 이게 다 부서지면 이제는 컴플리트가 안 올라가요. 왔어. 여기서 안 가는데? 갔다. 갔지? 왔다! 워터파크! 물놀이공원! 워터파크! 차분히 나이스. 오는 것 같아. 부시고 가야겠지. 안 온다고? 발전기 때문에 발소리 잘 안 들려지. 이거 하나만 유지할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퍼센테이지는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 캐비넷 있는데. 81%.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집중. 그리고 됐어. 오케이. 여기 멀리 세 개. 17% 화소리. 자, 이제 10% 남았다. 89%. 온다. 일단 들어와. 한번 보내고. 안 들어가네. 제가 하나 부셨어요. 그동안에 나는 하나 더 만들면 되겠지. 다 부셨네. 나이스. 이걸 5% 기다릴까? 또 5% 기다릴 수 없지. 가서 해봐야지. 이쪽 어딘가 있는데? 온다. 97%? 아, 맞네. 제가 부시는 게 맞네. 알았어. 확실하게 알았어. 제가 부신다. 오마이. 자, 1% 남았거든요. 컴플리트. 굿. 이걸로 1% 채우면 될 것 같아. 일단 100%가 되면. 아, 다섯 개 다 켜야지. 100%. 아, 됐어. 오케이. 리프트. 아, 시간 제한 있네. 리프트가 어딘 줄 알고. 또 나가야 돼? 아, 진짜. 길이 어딘지 알고. 어? 뭐지? 어? 배지 얻었어요? 어, 이것도 엔딩은 엔딩인가 보네? 어, 이런 엔딩도 있구나. 이것도 엔딩은 엔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탈출을 해도 되고, 탈출 못해서 갇혀도 엔딩이고. 아, 자, 이렇게 세 명에서 이번에 탈출 엔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 위치를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문 위치? 여기가. 아, 여기다. 오호호호. 뭐야! 시작하자마자. 친구 3명 연속 3킬. 어, 여긴 안 오네? 오마이네. 아, 부셨다. 90%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 고치고, 출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멀리 오는 것 같은데?
9% 남았거든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부셨어. 거참 열심히 일하네, 이 친구.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 고치고 93% 나이스. 간다. 제 하나 제 90% 넘으니까 다 부시고 당기네. 금방금방 부시네. 그냥 고치는 족족 부시고 당겨. 오케이 알겠다. 오케이 90% 그래서 들어가. 아 쟤 부시면 안 되는데. 바로 와서 부시네. 자, 98 2% 99 부셔 완료. 나이스. 나와서 여기 나이스. 자, 스페츠헤드 오피셜 불드림. 그래서 두 가지 엔딩이에요. 두 가지 엔딩. 하나는 탈출 못했을 때, 또 하나는 탈출했을 때, 파란 선에 들어왔을 때. Wait, wait for me. 어? 뭐야? 누구 있는데? Been with you all the whole time. Just let me on, and you can all celebrate after a job well done. What do you say? 어? 그들을 도운다? 구한다. 구하지 않는다. 구한다. 구했어, 구했어. 이분 구했어요? 어, 이게 진엔딩이네. 이분을 구해서 나가는 게. 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특히 이게 여럿이 들어가도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끈기 없는 사람들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혼자 솔로로 클리어를 해야 돼요. 인트루더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인샤프트 엔딩 두 가지 다 봤고 탈출 못하는 거랑 탈출하는 거 그리고 탈출했을 때 사람을 구해서 나가는 거 그것이 진엔딩이다. 러브러스트 인트루더 마인샤프트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였어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